솔루션을 제시했어요. 뭐냐면 황교안 대표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더라고요. 보니까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. 자 그러면 이게 해결책의 시작이거든요. 저는 황교안의 딜레마가 뭐냐면 아니 자기가 무슨 힘으로 현역 50%를 컷오프 시킵니까? 못해요. 견디지를 못해요. 근데 이걸 해야 정치 신인도 들어오고 전략 공천도 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자기 체제도 안정시킬 거 아니에요. 못합니다. 무슨 힘으로 합니까? 이건 YSDJ 위에는 못하는 거예요. 못하는 거에 대한 도전하는 거예요. 그리고 친황 공천? 아니 그러면 비황이라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바로 원심력이 작동하죠. 그래서 이 영이 안 서고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나 불출마. 그러면 칼자루가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. 그러면 리더십이 생겨요. 근데 그걸 안 하고서 본인이 지금 칼끝을 쥐고 마치 칼자를 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솔루션은 뭐로부터 시작하냐. 김용원이 제시한 불출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우리 당의 개혁을 예 당의 개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불출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티끌, 다른 사람의 잘못이 사실 우리 잘 보이잖아요. 이렇게 활동하면 그렇죠. 네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년 총선은 이겨야 되고 개혁은 해야 되고 한데 내가 내려놓지 않으니까. 그 당내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. 더더군다나 저는 그렇죠. 복당파 네, 네. 아닙니까? 저 복당파 아, 탈당했었는가? 아, 네, 그 존재가 가서 칠래. 그래서 공화당에 갔다 올걸 그랬네. 그겁니다.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, 개혁해야 될 거를 이제 그 비판을 해야 되는데. 복당파라는 이유 때문에 그 말을 아, 하기가 힘든 거예요. 왜냐하면 네, 네. 얼마 전에 복당 시켜줬더니 또 등에 칼 꽂네. 아, 이런 또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. 똑같은 얘기 듣고 있다니까. 아,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. 내가 나를 내려놔야 뭔가 비판할 수 있겠구나.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. 몇 달 전에 네. 대통령 출마 불출마 하는 게 맞다. 황교안 대표한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. 첫째는 공천 파동을 넘기가 힘들 거다. 두 번째 어차피 총선 지면은 당신 물러나야 된다. 세 번째 당대표 임기 끝나고 그건 1년 후에 대통령 선거다. 그러면 정치를 모르면 몰라도 정치 아는 사람은 다음 당대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. 이름이 되기 때문에. 본인이 대통령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게 아니다. 그러면 국민들한테 제가 바깥에서 황교안 대표한테 행동을 하라고 내가 전화 한번 왔길래 얘기했는데 제가 행동하라는 것은 당에 들어가서 행동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. 당에 들어가서 행동하면 제2의 반기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구도로는. 왜? 단일 대우로 가지 못해요.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자기 조직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보이잖아요. 이 안에 판이. 그런데 제가 툭 들어가더라고. 제가 얘기한 것은 바깥에서 소위 말하는 저항 세력으로 남아서 저항 세력이 지도자가 되는 게 옳겠다 이래 본 거예요. 저는 바깥에서 이 판이 다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된다. 이 판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도 모른다.